또 발렌타인이라서 또 이렇게 레드네. 해피 발렌타인. 해피 초콜릿 나눠 먹었어요? 아직? 여기다 아직? 초콜릿을 만들어 준 적은 있어요? 남자친구 초코홀릭이잖아요. 그쵸? 그래, 사실 나도 그런. 그래도 이제 맛있는 초콜릿 많이 파니까 이번 편은 초콜릿도 좋은데 파운드 케이크 만들 거예요. 우리 핀터레스트나 이렇게 예쁜 케이크 사진 올라올 때 케이크 안에 어떤 그림이나 아니면 다른 색깔 들어가 있던 거본적 있어요? 그 그림이나 뭐 톤이 여러 가지야. 그래서 잘랐는데 그 안에 예쁜 그림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파운드 케이크 안에 하트를 담을 거예요. 하트를 먹으면 파운드 케이크. 만들어 볼게요. 세배합을 만들 거예요. 버터는 상온 상태에서 풀어주고, 부드럽게 풀면 설탕은 계량해서 설탕을 좀 풀어줄게요. 만들어주는 게 좋아. 깜빡했네. 여기 버터밀크, 식초, 바닐라 조금 넣고 베이킹 파우더. 너 잘한다. 그러면 이제 채를 쳐줄 거예요. 섞어줬으면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맛이 그냥 온유한 그 밀가루의 맛보다 약간 포슬포슬해지고 뒤에 나는 그 탱한 맛이 있어요. 네, 다 됐어요. 반죽을 크게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세 개를 나눠줘야 돼서 조금 계산을 하고 들어갈게요. 1340. 그러면 3으로 나누면 460 정도? 하나는 일단 파운드 자체로 부어줄 거니까 바닐라로. 아, 그러면 이거는 반죽을 3등분을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따로따로 모양을 이제 하려고. 내가 뭐라 그랬지? 460? 453.33333. 아니야, 460, 460. 453.33333이에요. 450? 넘었다. 괜찮아, 이 정도. 2g 적어요. 많아요. 내가 이거 쉬는 동안 장사하면서 이거 계량 엄격하게 지키는 거 이거 좀 벗어나고 싶다고. 홈베이킹은 괴롭히지 마. 괴롭히지 마. 우리 힘들었어. 그리고 두 번째 반죽은 라즈베리 퓨레를 섞어서 하트로 표현하기 위해서 일단 분홍색을 만들어 줄 거예요. 분홍색 반죽. 우리 이거 진짜 맛있는 것 맞아. 한50 넣어줄까? 가운데 하트.
마트 반죽은 막 보슬보슬한 느낌은 안 나도 되니까 좀 색깔이 더 빨갛으면 좋겠어. 아, 여기서 고민된단 말이야. 식용색소 사실 그 홈베이커 분들이 많이 안 가지고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없어도 되고, 근데 조금 더 진한 색깔을 내려면 식용색소 한두 방울 정도 넣어줘도 괜찮아. 이게 한두 방울로도 확 색이 진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씩 넣어서 확인해 봐야 돼. 됐어. 너무 어둡나? 나의 사랑이 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은 깊고 농도 있게. 더? 맞은 danger? 에이, 우리가 먹을 거잖아. 됐어. 얘는 좀 묽은 반죽이야. 끝! 자, 이제 구워줄 거예요. 띵띵 람지 셰프 부탁해요. 예열 시켜놓고 넣을게요. 이제 이 케이크가 살짝 식는 사이에 우리가 마지막 남은 게 초코 색깔이에요. 그래서 초코 반죽을 만들고 이게 식혀지면 하나씩 잘라서 초코 파운드에 넣어주고, 이거 남아있는 아까 한 배합 남았잖아요, 바닐라. 고기 안에다가 여기 하트를 넣어주면 끝나. 아직 어렵죠? 안 어려워. 해줄게. 버터는 아까 계량을 해놨고 설탕만 넣어줄게. 초코 반죽은 조금 뻑뻑해. 근데 마법처럼 맛있게 나올 거야. 됐어. 근데 이게 뭐 초콜릿이 어떻게 들어가요, 저기에? 이제 이 쿠키트를 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잘라준 다음에 찍어서 이 두 가지 반죽에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닐라 파운드 안에는 하트를 넣어줄 거라고 얘기했었고, 초코 반죽 안에는 토끼를 넣어줄 거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두 번 구워주는 셈이죠. 기다려봐, 보여줄게. 쿠키, 웬만하면 쿠키틀의 높이 정도에 잘라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꼬들이는 빼고 람쥐 시식. 와, 기다렸어. 이것봐. 여기다 레몬즙 조금 더 넣었으면 맛있었겠다. 지금도 맛있어? 자, 이렇게 해서 색깔 잘 잡았죠? 마지막은 나. 아, 근데 걔도 넣어야 되나? 알았어. 먹지를 못하게 하네. 알았어요. 보나바티? 손맛이 좋네요. 자, 나 맛게 잘 봐봐.
이렇게 있잖아. 눌러준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까 가성비가 별로 안 좋은 케이크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 나머지들을 못 쓰게 돼. 아, 진짜? 응, 그래서 비싼 케이크야. 하지만 특별한 날에는 이 정도의 노력은 할 수 있으니까 자, 꾹 눌러줘야 돼. 얘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작은 마음은 나에게. 됐잖아요. 자, 이 하트를 그러면 이제 바닐라 반죽을 깔고 거기다 하트를 얹고 그 다음에 바닐라 반죽을 다시 얹어줄 거예요. 이걸 더 쉽게 하려면 짤주머니에 넣어서 쭉쭉 짜면 돼. 꿀팁이에요. 어떻게 넣어요? 세로로 넣어요? 네. 와, 또 깨달았어.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케이크네. 그쵸. 하나의 파운드인데 사실 두 번 구워야 되는 케이크니까 시간이 조금 더 들어가죠. 됐어. 반죽 하나 완성. 이제는 요거 두 개를 나눠볼까 봐요. 이 토끼에 대한 지금 의견들이 있잖아. 그래서 두 개를 쓸 거야. 그거 토끼 아닙니다. 아, 봐봐요. 그거 뒤집어보세요. 곰돌이잖아. 맞아.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이걸로 팔았던 것 같긴 해, 쿠키. 뭐 일석이조죠. 해볼게요, 어린 토끼 버전으로. 그래서 맛있다. 맞아, 그럴 수 있어. 토끼니까 토끼. 귀여워. 토끼처럼 점프. 점프하는 2023년이 되세요. 점프. 자, 이렇게 잘라주고 싶어요. 이렇게 말고. 토끼 같다. 응, 귀엽지? 이렇게 보면 이거 만든 사람이 노린 거야. 그러니까. 됐어. 자, 이제 초코 반죽에 넣어줄 거야. 됐어. 이제 토끼를 넣어줄게. 얘가 높아. 귀나. 옆으로 해줄 걸. 남편님 듣 다 괜찮아. 지금 배고파서 그래. 이제 얘 서 있는 토끼 너무 높아가지고 얘 잘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괜찮아. 잠시 셰프 부탁해요. 탱탱. 얘 너무 튀어나와서 잘 모르겠다. 자, 우선 고고씽. 떨려. 떨려. 귀여워. 일단 자를게요. 꼬다리. 귀여워. 민수들 나의 하트를 받아줘. 주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워. 하트가 조금 기울어졌는데 어휴 뭐 이 정도도 훌륭하죠. 되게 선명하다는 거. 그렇죠. 그 색소 한두 방울이 차이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남아 개컵. 그리고 우리 채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우리 람쥐. 그래서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봉투에 담아서 선물해줘도 되고. 아 보여줘. 싫어. 보여줘. 싫어. 보여줘. 아니요. 람쥐 사태가 없어. 보여줘. 어디 갔어? 왜 그런 거야? 그 거긴가 보다. 끝나는 부분. 아, 끝나는 부분인가 봐. 이제 앞에는 있잖아. 나 너무 웃긴데? 무슨 얘기를 까먹었죠? 람쥐니까. 2023년 우리 운세는? 어? 정말 높이 잡아. 아, 뛰고 있는 거지. 나이키야, 나이키. 날았어. 나이키야. 점프 업. 우와. 나이키 같은데? 어떻게 위로 올라갔지? 나이키 이게 계속 부풀어서 뛰었나 봐요, 토끼가. 재밌네. 얘가 안에서 뛰었나 봐. 맞죠. 그 다음 뒤에 대망의 토끼곰. 보여줘. 아 보여줘요. 어 보여줘. 멋있어. 어, 더 토끼 같아졌어. 사슴같기도 하고. 앉아있는 토끼 같지 않아요? 다리 있는? 남준님 진짜 커버 엄청 하시네요. 우리가 여기서 또 힌트를 얻었잖아. 작은 건 그대로 잘 나오는데 면이 많으면 반죽이 올라갈 때 움직이잖아요. 이게 귓부분이 쏠린 것 같아요. 다리부. 그래서 심플한 모양이 좋다. 팁은? 근데 그나마 이게 더 선명하네. 점점 바뀌어. 빅 유머. 오늘 에피소드는 빅 유머. 아니 이런 날도 있어야지. 맞아. 우리 항상 너무 정적이야. 재밌는데? 이제 맛보죠. 네. 일단은 높이 점프하는 나이키 토끼. 그리고 우리 람쥐와 마귀는 하트. 괜수님들 해피 발렌타인. 내 마음을 받아줘. 맛있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연인한테 초콜릿을 주고 주변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예쁜 하트 파운드 괜찮을 것 같아요. 높이 뛰어오르는 토끼 마법이요. 본 아프디. 초코는 뭐 포슬포슬하고 맛있다.